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유묵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지역 현안과 전국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오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도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혜율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한웅 도당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한웅 경남도당 위원장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또 다정한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소개를 드렸더니 두 분 다 인사를 좀 하시네요. 네. 예, 지난 1월 달이었죠. 두 분 또 신년 토론회 때 함께 예, 하셨는데 네, 4개월 만에 다리 다시 이제 모셨는데 네. 오늘도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회와 관련된 영상을 본 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자리와 청문회를 두고 흥정을 하고 있다며 민생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안전이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국회가 일할 시간이라면서 임시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봤듯 현 정권이 말로만 국민을 내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만 떠받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대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절차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일정 협의를 위해 오전에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국회 최대 쟁점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놓고 지금 여야가 팽팽히 좀 맞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 또 법사위원장은 야당. 예. 이거는 국회의 협치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관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5대 국회 때 그 당시 김대중 야당 대표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고 그 시절에 김대중 야당 대표가 국회 협치를 위해서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당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 당시 김대중 대표는 야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야당이 받아 건의를 해서 우리 여당, 그 당시는 우리 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국회는 견제와 균형, 또 서로 필요할 때는 협치, 협의, 합의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 했던 것인데 이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174석이죠, 위원장님. 민주당.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방통행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그래서 그 오랜 국회 협치의 상징이고 견제균형의 상징인 법사위원장마저 여당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 된 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장 우리 목도 가져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전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부의장 다 여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는 시점에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회의 원래 오랜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돌려다오. 이제 그것을 이번 마침 우리 원내대표가 새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구성되면서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와 이제 몇몇 장관들 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혀 뭐 할 수 없다. 이건 뭐 자기들이 우리가 압도적 다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밀어붙인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도 그냥 일방적으로 표결을 해서 처리하고 장관도 일방적으로 처리했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그 가졌죠. 그때 그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처리되지 않은 시급한 민생 법안들, 개혁 법안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된 그리고 20대 폐기된 게 91건의 민생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 우리 국민들이 21대 국회에는 제발 좀 국회에서 야당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170 현재 4석, 180석 역대 최대 의석을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소수당으로서 그 어떤 식으로든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면 법사위원장이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주면 이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견제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개원 협상할 때 법사위원장 안 주면 의석수 배분하는 7개 상임위원장도 아예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정말로 뭐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그래서 여당이 책임지고 해봐라. 그 대신 못하면 이건 일당 독재의 그런 프레임으로 저희들을 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아마 그게 되었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번에 원내대표 대신 그 김기현 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마치 작물로 표현하고 저희 민주당이 마치 뭐 도둑이나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당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180석의 민의는 이거는 그 지난번처럼 20대처럼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일을 해라. 저희한테 책임과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한쪽은 이 법안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또 하는 한 군데는 또 날치기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임명 지금 단독 통과가 됐고 불참을 하셨어요. 이 지금 후보자 임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청문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인지. 그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그 통과를 마치 날치기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뭐 여당의 일당 독주다 이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의결 절차나 방법을 거친 것이거든요. 저는 날치기 통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국회 각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거쳤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흠결이 있었고 그건 야당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었나 이런 점이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그거를 국정을 뭐 좀 정략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특히나 국회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잡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까지 정치적 거래로 법사위원장 그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좀 정략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점이 조금 아쉽고 이거를 국무총리
인준권을 지렛대로 해서 법사위원장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좀 구태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뭐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무위원이라든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같이 도덕적이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실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에 인사를 참 오래 해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임혜숙 장관 후보자 보십시오. 지금 장관이 됐죠. 임명을 했으니까. 세금으로서 가족 여행을 갑니다. 세금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국토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세종시에서 특별 분양을 받아가고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매덕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자, 이제 낙마를 시킨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면서 그 부인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세금 안 내고 외교 행랑으로 들여와서 국내에 와서 비싸게 팔은 거예요. 그게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흠결이 많은 분들만 임명을 하느냐, 장관님, 대통령께서.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편만 챙기시는 거예요. 예? 내 지지하는 사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천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연자원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인재로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교육으로서 성장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훌륭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본인 지지하는 사람, 그 캠프에 있던 사람, 예?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만 뽑다 보니까 맨날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만 올라옵니다. 김부겸 총리도 말씀하셨죠. 우리 김부겸 총리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참 좋아하는 사람 많고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를 해보니까 그분 자녀들도 특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펀드에서 몇 조를 손해를 보고 있는 동안에 특별 대우를 받은 펀드에 가입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과태료를 서른 몇 번이나 내지 않아갖고 자동차 압류가 서른 몇 번을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임명을 다 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야당을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하신 분이 서른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인사추천, 인사검증에 실패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청와대가 희한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네 사람만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흠결이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야당 보고 무조건 따라와라? 예. 무조건 동의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정 공백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해외 가시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임 정세균 총리 보십시오. 특이합니다. 국무총리 다음 장관 총리가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임명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후임자를 지명하니까 소리 소문 없이 퇴임식하고 가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정세균 총리가 잘못한 거예요. 국정 공백은 야당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거치기 전에 퇴임하고 나간 그 정세균 씨 잘못이고 그 정세균 잘못을 왜 야당에 탓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짧게 반박 예, 해주시죠. 예, 뭐 야당에게 탓한 건 전혀 없고요. 예. 또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신 분 뭐 겸허하게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풀이 정말 빈약한가. 그러나 한 예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교체하려고 할 때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 무려 13분이나 검증에 걸리거나 또는 본인이 고사해서 정말 인물난으로 적절한 시기에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대체로
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입니다. 충분히 뭐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될 분들인데 이제 워낙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다 걸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청렴한 분을 공직 후보자로 내세울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게 또한 부끄럽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교훈은 앞으로 고위공직을 맡으실 분들은 적어도 인사기준 5대 원칙 정도는 뭐 7대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흠결이 없도록 근신하고 엄정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예. 드리면 저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무위원 또 개각을 하실 때는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널리 인재를 좀 구해 주십사. 그러면 정말 훌륭한 분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1년 남았는데 누가 예. 하시려고 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왜?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국회 쟁점 관련 사항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본 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지난달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교차 접종 국가와 관련 연구가 늘면서 국내에서도 임상 시험이 추진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4,5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계획 중입니다.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군으로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 허가된 모든 백신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접종을 하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접종 예약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70세 이상 접종 사전 예약률은 60%를 넘었고 65세 이상은 55%인 반면 60에서 64세는 약 40%로 다소 낮았습니다. 65세 이상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번 달 사전 예약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권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백신과 관련해 미국 정부 측과 기업 등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네. 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백신 협력이 가장 또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 수급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요거 관련해서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곁들어서 백신 수급 관련 정부의 대응도 한번 곁들여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위원장님부터. 예.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백신 가뭄입니다. 백신 가뭄이죠. 뭐 작년까지 우리가 K-방역해서 백신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과 또 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방역 효과를 참 홍보를 많이 하고 효과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상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올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며칠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백신을 두 번을 맞아야 이제 면역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신을 두 번 맞으신 분이 보니까 전 국민의 1.8%입니다. 네. 1.8%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백신의 확보에 대통령께서 좀 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동안 사실 외교적으로 미국과 좀 소원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좀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좀 소원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사실 국민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백신, 코로나 백신 문제는.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백신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빨리 백신 맞아서 면역 체계 갖추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입니다. 저는요. 그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 박진 의원님, 최영주 의원님도 갔다 오셨나요 지금? 갔다 왔죠. 네, 갔다 왜냐하면 네.
워낙 백신 확보가 안 되니까 사실 우리 국회에서 우리 당 최영두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예. 백신 스와프 한번 해보자, 추진해보자. 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반도체 투자하고 그다음에 SK라든지 LG에서 배터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번에 아마 4대 기업에서 거의 40조 가까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투자를 미국이 하니까 그 투자의 대가로 백신을 우리 미국에 좀 확보를 하자. 굉장히 좋은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확보에는 우리 여야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도 앞장서서 가서 사절단에 가서 협의를 했고 마침 또 대통령께서 가셔서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하는 그 희망입니다. 예. 예. 예, 김정은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은 국민들이 한 363만 명 정도 됩니다. 한 번 이상 맞은 분들이. 그리고 6월 말까지 1,300만 명. 그리고 늦어도 11월까지 3,600만 명. 이렇게 접종 계획을 정부가 밝혔는데요. 현재 뭐 백신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5월 3일 기준으로 보니까 1억 9,200만 회, 그다음에 사람으로 보면 1억 명 정도가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이 계약이 지금 확보됐고요. 이 정도만 해도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70%, 3,600만 명의 3배 정도 물량은 확보가 되었다. 다만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빨랐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뭄이라 할 정도로는 아니고 현재 최근에 우리 일주일간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환자 발생 수가 인구 100만 명당 지금 79명, 사망자는 1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록 초기 백신 접종 속도만 좀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에 아주 빠르게 백신 접종도 증가하고 있고 수급 계획도 무난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예. 백신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위원장님 김종우 위원장님 말씀에 뭐 다 현재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통계지만은 그 통계가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확보한다. 그래서 뭐 2천만 명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말에 2월 총각을 했습니다. 설 전에는 대통령께서 백신 수송 예비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 지금 접종 순위를 보면 거의 하위권입니다. 100위권 정도에 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유럽 이런 데를 보면 이미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물론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야당 말이라든지 국민들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백신 접종 빨리 해서 면역 집단 면역 형성해서 국민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희망 아닙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만 따라오라 하지 마시고 국민들 말씀, 예, 여당 야당을 좀 들어주셔야 예, 돼요. 이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따라오라 꼭 이런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질이 당초 예상에 비해서 좀 더 생긴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위권으로 뭐 그렇게 처지고 또는 가뭄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예.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이 다 변화와 쇄신을 이제 외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쇄신 방향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윤하랑 위원장님.
저희들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선거에서 국민들부터 회초리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 총선 때는 1년 전에는 엄청난 회초리를 맞고 지금 이렇게 됐죠. 그 이후에 저 당이 많은 변화와 세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이념 정치.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이런 틀에서 저희들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민생에 집중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시는 상생, 공정 이런 방향으로 당을 많이 변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1년의 성과가 예.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실정, 그 무능의 반사이익까지 해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에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김정우 위원장님, 그 보궐선거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네. 그 뒤에 뭐 초선 의원들의 어떤 자기 반성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3년승을 거두고 최근 2000년 총선에서 180석 거대 의석을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서 불과 1년 만에 180도로 태도를 바꾸어서 한마디로 정치적 참패, 예. 옐로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뭐 지적처럼 그 실정 누적된 실정 분명하고요. 또 이런 정책들을 좀 과도하게 밀어붙였던 특히 부동산 정책, 국가 권력 그 기관의 개혁 이런 것 등에 뭐 속도 조절 이게 민생 개혁보다 좀 가파르게 되면서 그 더군다나 정권 핵심층의 불공정성 내로남불 이런 것까지 엎친 데 덮쳐서 총체적인 정권 심판 중간 평가를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쇄신 방향은 이런 잘못된 실정부터 바로 잡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투기 근절의 방향은 유지를 하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특히 청년층, 2030 또 신혼부부 이런 층에 대해서는 공급을 대폭 늘리고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지금과는 달리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윤한홍 도당 위원장님께서 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이거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니까요. 정확한 지적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집단 면역률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 평안한 일상생활을 되찾는데 저희가 그게 무엇보다도 큰 뭐 쇄신이고 국민들의 바람이다.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게 뭐 쇄신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각 지금 당이 그 어쨌든 변화와 쇄신,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도 보니까 초선 의원 이번에 또 당대표 선거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제 좀 출마를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지금 쇄신 방향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에서 쇄신을 안 하면 좋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여당에서 쇄신을 안 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가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도 쇄신하고 변화해서 함께 발전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법사위원장 문제라든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방적인 표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초선들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로 인해서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당의 경우는 이 쇄신과 변화가 쉽지 않겠다 그래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는
초선들도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나와서 뛰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죠. 네. 왜냐하면 과거처럼 특혜라든지 또 권력자의 그 불공정 또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이 남아있는 한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롭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해서 국민들의 그 민생 문제 파고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네. 국민의힘의 어떤 당 쇄신 방향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그 뭐 저희가 잘못해서 일단 사실은 보궐선 졌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도 정말 변화와 쇄신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예가 총선 패배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중도 개혁을 표방하셨어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하고도 이제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 이를테면 광주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직접 망을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뭐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셨고요. 두 전직 대통령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특히 중도층이나 청년층들에게 네. 긍정적인 뭐랄까 호응이 있었고 그 결과가 4.7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잘못한 측면이 많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잘한 네. 측면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게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탄핵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본인은 뭐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또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조금은 도로 한국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지금 예. 시간이 지금. 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영의 몸으로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곧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일반 형사적인 사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하셔서 전직 대통령들께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 각 당에서 지금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 이른바 빅3가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을 띄웠습니다. 백인 15,000여 명, 친 이해찬계 의원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지 모임인 신복지포럼을 지역별로 출범시키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제를 토대로 하겠다며 현 정권 총리 출신으로서 친문 적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뒤늦게 합류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일상으로의 회복, 경제의 회복을 위한 준비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지율이 정체 상태지만 당내 정세균계 의원 등을 결집하며 조직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 드자비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검찰을 떠나는 순간 현 정권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후 공개 석상에선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우선은 다음 달 국민의힘 당대표가 확정되고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등 야권 통합도 어느 정도 정리돼야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당내 주자들은 낮은 지지율이 고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마지막 도전이라고 밝힌 유승민 전 의원.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거고 이게 여름 가을 되면 몇 번 출렁일 계기가 올 거라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민심의 요구사항을 제가 아주 치열하게 제가 듣고 거기에서 실천할 해법들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복당을 서두르는 홍준표 의원. 다시 정치 활동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예, 내년 3월 9일인데요. 그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당원 등기에 9월로 돼 있나요? 9월까지 예. 당 후보를 확정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11월 달 예, 예. 11월 초. 11월 초. 4개월 전입니다. 예, 4개월 전. 예. 바쁘시죠, 두 분 대선 때문에. 어쨌든가 대선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제 뭐 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가 더 어렵죠. 또 자치단체장이 전국적으로 한 8, 90%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조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야당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 전략이라고 하면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거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 국민들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 했던 그 정말 훌륭한 말들 정말 실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마음의 아픔 또 나라가 힘들어진 거 이런 것을 치유를 하고 또 국민들 마음을 보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우리 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공정, 정의 이런 면에서 우리 당이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가는 것이 대선 전략이 아니겠느냐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님. 이번 재보선에서 총선 이후 1년 또 길게 보면 탄핵 이후 4년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던 예. 겁니다. 옐로우 카드를 국민들이 꺼내드셨습니다. 이제 대선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물론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민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실정들, 잘못된 것들 빨리 바로잡아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5년을 내다보는 미래 권력, 미래 투표라고 봅니다, 대선은. 그래서 우선은 민심에서 드러난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 문제나 경제를 살리는 거나 이런 것들 빨리 뭐 시원스럽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정말 만족할 때까지 빨리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문재인 정부 남은 동안에 무엇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4.1%입니다. 두 번째가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이 19.7%, 45%나 민생 현안입니다. 저희가 패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초집중을 해서 이렇게 풀어갈 예정이고 뭐 아무래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뭐 중요한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고 오늘 토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먼저 이제 그 한 벌써 두 분 토론 경남에 한 그 세 번 예. 예. 이제 또 나오셔서 아주 열띤 토론도 해주셨지만 공개 한 번씩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협치도 두 분께서 또 강조를 네. 하셨어요. 우리 뭐 위원장님하고 협치가 잘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 발전 차원에서 예, 이제 협치를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역 발전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좀 협력해 나갈 좀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KBS 우리 창원 방송 종국에서 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프로가 1, 2, 3탄으로 해서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앞에 정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세종시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지방 소멸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여당 야당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도청의 경남 도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 이 지방을 소멸되는 이 과정을 빨리 중단을 시키고 다시 지방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민간 기업이 지역에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은 전부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거두고 빚을 내서 돈을 자꾸 나눠주고 하는 그런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빚을 내든 정부가 세금을 더 거든 하면 기업은 위축됩니다. 기업이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좀 줄여라. 그 대신에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일으켜줘라.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탈원전 한다고 해서 우리 경남에 세계적인 최고,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기술을 지금 사장을 시키고 있고 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일자리 다 빼앗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견딜 수 있는 수도권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지방, 약한 지방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지방이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만의 비판일지 몰라도 가덕도 공항도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 김해 신공항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세월이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이 5년 동안에 공사를 했으면 지금 김해 신공항 확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원, 경남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됐을 건데 그걸 5년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부산 가덕도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비판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자. 손잡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하자. 여야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김해 신공항 문제는 계속 되돌이표 같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어쨌든 특별법이 됐고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협치의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협치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우리 경남 발전으로 귀결시킬 거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바라는 게 이제 천만 인구의 초강력 경제권 과연 부산, 울산, 경남이 각계약진해가지고 수도권 초집중을 막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면적은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51%입니다. 천대 기업의 무려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우리 지방은 공동화되고 소멸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양극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각계약진에서야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핵심적 기반이 가덕 신공항입니다. 국제적인 물류가 가능한 24시간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이런 항공 물류 거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거기에다가 우리 진해 신항만 2단계 확장하지 않습니까? 부산 진해 신항만 그다음에 남북 간에 잘 좀 관계가 호전돼서 도로 철도가 연결된다면 대륙 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가교 거점으로 우리 경남이 부울경이 이 동남권이 이른바 메가시티 동북아 물류 허브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야말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니라 다극체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추진 전략입니다. 이거를 정말 이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뭐 둘이 아닌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꼭 우리 윤한영 그러니까. 도당위원장님께는 이거를 진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치를 해보자 이렇게 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뭐냐면 메가시티 좋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협조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메가시티는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구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호나 말로는 지역이 지방이 발전할 수가 없다. 보십시오. 근데 이 말 안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님 취임사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들이 있습니까? 실천이 안 되는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이 메가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부울경이 부산, 울산, 경남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단순 협조체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이 다 자기 지역민의 우선입니다. 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조체제를 가지고 가는 메가시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실천과 행동이 따를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이 동남권에서 메가시티를 위해서 하고 싶다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강약권 통합이. 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가 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약 행정연합은.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그렇게 가야죠. 지금 하시는 게 또 구호만 가지고. 아니 국민들께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실효성이 알겠습니다. 없다는 걸 동남권 메가시티는 또 이제 방금 이제 행정구역 통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기회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후에 또 두 분 일단 아이가 모시고 뭐 이걸로 마무리 발언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뭐 보실 때. 지난 올 1월에 이어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또 열띤 토론 해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강주를 찾은 여야 대표가 주먹밥으로 조찬회동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뭉쳐야 할 때는 주먹밥처럼 뭉칠 수 있는 여야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의 협치를 위해서 두 도당위원장님의 협력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은 토론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